여기 보시면 영상 봐보세요. 이렇게 지금 손만 봐보세요. 손 위치 어떤 것 같아요? 손 이렇게 긁어 내리죠, 그렇죠? 예, 처음에 오셨을 텐데 포핸드, 백핸드, 그렇죠? 어떻게 손목이 잘 써지는 것 같아요? 문지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손이 이렇게 딸려 내려와서 문지르는 것 같죠,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른팔을 사용하는 팔에 대한 어떤 분절점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다 밀어치는 거예요, 다 이게. 제가 이거 이제 흔히 말해서 짝대기질 한다고 하거든요. 짝대기질 하는 건지 다,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그립도 조금 교정을 좀 많이 한 편이고, 치시는 거 보면은 자, 다시 포핸드, 다 이렇게 백핸드. 지금 백핸드 후위도 보면 어때요? 손목이 잘 써지는 거 같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써지는 것 같아요? 아니죠. 보시면 이렇게 왼손에 대한 밸런스도 거의 품고 있죠, 그렇죠? 균형. 이 왼손이 균형 이렇게 밸런스를 잘이 상체와 하체의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밸런스도 되게 좋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문질러 치고 백핸드도 마찬가지고. 백핸드 후위도 문질러서 에아차. 자, 그럼 이분이 스매시를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스매시를 하면 잘 나올 것 같나요? 예, 똑같아요. 팔을 이렇게 사용하면 스매시도 예, 똑같이, 그렇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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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결국엔 태그백 동작에 들어가서 실제 임팩트 여기가 거의 빈깡통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팔로우스 동작 아래로 내려오면서 보시면 손목이 지금 빨리 세워져 있나요? 안 세워져 있나요? 안 세워져 있죠, 그렇죠? 손목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아요. 저렇게 되면 예, 지금 여기 실제 임팩트가 일어나는 이 구간 탕, 이 임팩트 구간이 강하고 빠르게 손목이 사용될 수가 없어요. 여기가 빨리 손목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기가 빨리 세워져야 요 임팩트 구간이 강하게 손목이 들어갈 수 있다. 예, 손목이 축 늘어지는 거죠. 동호인분들은 이렇게 팔로우스루 동작을 길고 늘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엔 아래쪽에서 팔로우스루 동작을 이제 몸통을 이용해서 많이 회전을 하다 보니까 실제 여기 임팩트가 일어나는 여기가 빈깡통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여기 교정을 오신 분들 거의 다 그렇거든요. 요렇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 이 실제 임팩트 구간에 대한 스윙 타이밍, 손목이 사용되는 여기를 채우고 나서 이제 몸통을 써서 조금 더 길게 팔로우스 동작을 하셔도 괜찮아요. 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 이분 이제 중간에 한번 보면은 중간에 보면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떤가? 잉. 지금 이제 스윙이 잉. 자, 또 보면은 예, 웃고 계세요, 그렇죠? 되게 즐거우신가 봐요. 본인도 지금 멋쩍으신 거야. 지금 어떻죠? 이렇게 쭉 늘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은 임팩트 구간이 채워진 것 같나요? 안 채워졌죠. 마찬가지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몸의 사용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팔의 영역은 여기까지 절대 가면 안 돼요. 지금 손목이 빨리 세워지나요? 안 세워지나요? 밑에 보시면 지금 안 세워져 있죠, 그렇죠? 코킹이 다 풀어져 있는 상태고 이 하단에서 코킹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야 다시 말하자면 여기 임팩트 타이밍이 좋아질 수 있다. 빨리 슬램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지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빈깡통이다. 본인도 빈깡통 된게 지금 멋쩍은가 봐요. 되게 좋아하시네, 그렇죠? 예, 네, 절대 스윙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좀 교정을 했는데 자 보시면 자 이제 한번 봐볼게요.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봐보죠. 자 어때 보여요? 그죠? 탕! 스냅으로 정확한 어휴 그쵸 손목 잘 세우죠?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밀림볼을 줘봤어요. 자 밀림볼에서 이제 어떻게 치나 봅시다.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은 아 참고로 이분은 아직 초심조예요. 초심조인데 이미 C조 이상의 파워를 제가 만들어냈어요. 자, 이제 밀림볼도 여성분들은 이제 이쪽에서 많이 밀리거든요. 제가 밀리기 한번 볼 드려봤어요. 어때요? 이제 손목이 빨딱 빨리 세워져 버리죠. 그러니까
손목이 아래쪽에서 빨리 세워져 버리니까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죠. 코킹.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 임팩트가 일어나는 요 구간이 요 구간 요 구간이 손목이 빨리 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손목을 빨리 쓰려고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에서 팔로우스 동작으로 늘어지지 않게 빨리 세울 수 있어야 여기에 손목이 이렇게 빨리 써지는 거예요. 네, 정확히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렇죠. 지금도 스매시 할 때 어때요? 손목이 빨리 세워지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 실제 임팩트가 일어날 때 여기서 손목이 빨리 써질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스매시도 아까처럼 빈강통이 되지 않았죠? 확실하게 좀 채워져 있죠. 나중에 이제 그리고 이제 상체나 하체를 좀 더 썼을 때 이 팔로우스 동작이 조금 더 왼쪽 하단까지 더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팔로우스 동작 길게 하면 손목을 빨리 세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제 임팩트가 일어나는 요 구간이 채우기가 힘들다. 이게 대한민국 배드민턴 동호인분들의 현실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명확한 편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죠? 그 다음 구간을 봐도 그렇죠? 이제 이분이 볼이 밀려요? 안 밀려요? 안 밀리죠. 어우, 금방금방 세워버리죠. 스매시는 클리어든 밀린 볼이든 밀리지 않은 볼이든 팔의 영역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더 많은 팔로우스 동작, 이 왼쪽 하단, 왼발 옆까지 들어오는 거는 이제 몸의 영역이에요. 어깨축이 좀 더 들어온다거나. 하지만 이 구간이 빈깡통이 되면 안 된다. 요 구간을 빨리 잘 알맹이 단단하게 채우려면 빨리 세워야 된다 안 세워야 된다? 빨리 손목을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 네, 제가 이걸 깨닫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네. 네. 그만하죠. 네. 스매시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쭉 넘겨서 이제 다시 보시면 자 드라이브도 한번 보시면 다시 어떻죠? 손목이 때리자마자 빨리 세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임팩트 있는 파워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분은 되게 악성이었어요, 악성. 스매시 다시 어떤가요? 잘 세워지죠. 하단 쪽에서 바로 손목 쓰자마자 빨리 세워져 버리고. 그렇죠? 스매시는 저렇게 때려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백핸드 후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분 자세 많이 안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손목 발달을 굉장히 많이 시켰고 손목을 최대한 짧게 쓰고 이 팔로우스루 동작을 길게 늘어지지 않게 축 늘어지지 않게 손목을 빨리빨리 튕겨서 우리 반동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손목을 굉장히 많이 구조화를 시켜놨어요. 그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 백핸드 후위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보시면 자, 한번 봐볼게요. 어떻죠? 그죠? 때리자마자 바로 손목이 리바운드 돼서 바로 탕 튕겨 올라오죠.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목을 빨리 세우면 여기 임팩트가 일어난 요 지점에 대한 타이밍을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사용하는 법을 잘 가르치고 손목과 이 팔에 대한 이런 어떤 분절되는 작용, 힘이 어떤 전이되는 이런 방향을 이 분절점을 잘 만들어줘서 라켓 헤드까지 잘 전이시켜주면 어디에다 타점을 갖다 놔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 더 좀 추가하자면 이 부분 이제 뭐 스텝 리듬감이나 이런 것도 많이 만들었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 밸런스. 이제 어떤 거예요? 이제 왼팔 밸런스. 예. 왼손에 대한 밸런스가 이제 균형이 잡혀 있죠. 아까 전에는 이제 몸에 품고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원리에 맞게 이렇게 배드민턴을 어디서 배우면 더콕 배드민턴에서 배우면 이렇게 팔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윙은 원리에 맞게 반드시 배워야 된다. 자, 이상 이동선 코치였습니다.